네, 뭐 제목 모바일에서 던전 앤 파이터 같은 횡스크롤 액션 RPG를 만들라고요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열혈강호 애매 호스트 모템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액트5의 지금 대표로 있는 정순열이고요. 네, 생각보다 너무 넓은 공간을 잡아주셔서 지금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연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이 강연을 제작한 그 분들은 일단 액션 게임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우선이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횡스크롤 게임을 만드셨거나 만드시고 계시거나 액션 횡스크롤 액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는 이미 만들고 계신 분들, 네,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큰 회사보다는 스타트업에서 횡스크롤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적어봤습니다. 네, 좀 디테일하게 적어보면요. 일단 저희 게임이 아시다시피 열혈강호라는 IP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다 보니까 IP로 게임을 만들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뭐, 왜 열혈강호로 만들게 됐는지라든지, IP를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뭐, 원작에 대한 이해라든지, 네, 이런 수많은 것들을 다 담으려고 했는데, 30분짜리 세션을 제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고, 모바일에서 횡스크롤 액션 RPG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작업들과 저희가 했던 시행착오들에 대한 부분만 담아봤습니다. 모바일에서 뭐, 왜 횡스크롤 액션 RPG를 만들기로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살리고 어떤 것들을 버리기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열혈강호 M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모바일로 출시를 했고요. 네, 게임 엔진은 유니티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3D 횡스크롤 액션 RPG라는 그래도 아직 흔하지는 않은 장르를 선택을 했었고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은 15세에서 40대 남성으로 잡았었는데요. 타겟 선정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보시면 1월 11일에 서비스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 게임의 유저를 분석해 본 결과 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95% 이상이 남성 유저였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5%도 나이대가 대략 40대 이상의 여성으로 나온 걸로 봐서는 어머니 계정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겟팅을 굉장히 잘한 케이스죠. 네, 어쨌든 출시를 했고 마켓에서는 5위까지 그래도 달성을 했었다고 하네요. 네, 사실은 저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저도 모르는데 저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찍혀 있었고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름의 그 유행어로 에미아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싶네요. 네. 네,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왜 횡스크롤 액션으로 만들기로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가장 잘하는 것을 하자. 그리고 공방에 깊이가 있는 액션을 만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크함과 익숙함을 살리자라는 생각으로 횡스크롤 액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을 하자. 우선 가장 잘하는 것을 하자라고 하면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 회사에는 일단 던전 앤 파이터 전 개발 실장님, 던전 앤 파이터 계속 전을 붙이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던전 컨텐츠 팀장님, 그다음에 전 그래픽 팀장님, 전 사운드 디렉터, 전 캐릭터 파트장, 전 해외 사업 팀장, 전 서버, 클라 파트장 이상, 그리고 사이퍼즈와 최강의 군단의 작업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던전 앤 파이터 혼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름조차 네, 액션의 앞자인 ACT를 따서 액트5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는데요. 액트5의 그 5는 액션의 다섯 가지 요소, 핵심 요소를 추가하는 개발사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콤보, 이펙트, 재미, 밸런스, 그리고 타격감. 이 다섯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처음에 이제 회사가 만들어질 때 모였던 멤버들이 카페, 엔젤리 땡땡이라는 그 카페에서 처음에 이제 미팅을 많이 했는데, 미팅하고 있을 때, 마룬 5 노래가 나와서, 그래서 지은 이름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유저들이라면은 일단은 액트5에서 게임이 나왔을 때 액트5에서 게임 나왔대 한번 해볼만 하잖아? 라고 생각해서 한번 좀 설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만들어 본 게 액션 몇 개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택이 뭐 선택이었다기보다는 거의 뭐 강제적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액션 게임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공방에 깊이가 있는 액션을 만들자였었는데요. 공방이라고 하면은 잘들 아시겠지만 공격과 방어죠. 네, 가장 많은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명절 때의 대사를 잠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공방이라는 곳에서 가장 극한의 그 공방을 보여주는 장르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네, 답변을 주셨겠지만 안 들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격투 게임입니다. 가장 긴 시간 동안 뭐 인기를 끌고 있는 뭐 잘들 아시죠? 캡콤의 스트리트 파이터라든지 킹 오브 파이터라든지 버추얼 파이터 다 파이터가 들어가네요. 던전 앤 파이터도 그랬는데 네, 철권 대부분의 격투 게임들은 거의 대부분이 횡스크롤 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세밀한 공방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뷰가 횡스크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잠깐 나왔던 화면에서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버추얼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펀치를 앉아서 피한다든지 뭐 공격을 점프해서 피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쿼터뷰보다 횡스크롤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거리 단위라든지 뭐 회피라든지 하는 개념도 횡스크롤에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또 사실은 횡스크롤로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결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결투장을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의 공방이 모바일에서 가능한지를 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방금 공격이 빗나가고 맞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내부에서 개발자들끼리 플레이를 하면서 찍은 장면이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실제로 모바일에서는 그래도 그동안은 보기 힘들었던 수준의 공방을 구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콤보들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하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 이 동영상 하나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스크롤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유니크함 그리고 익숙함입니다. 일단은 유니크함, 네, 작년 기준인데요. 2018년 이전, 그러니까 2017년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 전체 중에서 10등, 그러니까 매출 순위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 매출 기준으로 10위 안에 들어갔던 횡스크롤 액션 RPG는 일단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단 한 개도 없었다라는 점, 물론 한국 기준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횡스크롤 자체가 흔하지 않은 장르고 굉장히 유니크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큰 단점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뭐 저희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는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자금적으로 계속 투자를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기존에 출시했던 게임 중에 왜 성공한 횡스크롤 게임이 모바일에선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 당시에 뭐 제가 했던 답변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횡스크롤 액션을 좋아하는 유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뭐 이거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내용이니까요. 던전 앤 파이터가 가지고 있는 유저 수가 4억 명, 전 세계에서 4억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설마 저희 게임을 좋아할 만한 횡스크롤 유저가 별로 없을까? 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횡스크롤 액션 RPG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발표에서
어떤 것들을 살리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처음에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하실 텐데요. 프로토타이핑 단계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었고요. 초반에 너무 많은 것들 전부 다 잘하려고 고민을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덜어내는 게 모바일에서는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앞에 거랑도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필요도 있다. 네. 초반에 전부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네. 초반에는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컬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표현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좀 더 특화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액션 플레이에 좀 특화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픽 퀄리티를 올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인다든지 이러면 초반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원하는 것들이 나올 때까지 자금적인 압박이라든지 또는 뭐 지쳐가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빠르게 구현하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보셨던 영상과는 다르게 저희가 초반에 모여서 한 뭐 두 달에서 3개월 정도 작업을 했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지금 보면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저는 지금 봐도 그때 표현하고 싶었던 건 다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작에 대한 부분과 컨트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저희 게임이 뭘 추구하고 있는지 보시다시피 공중 콤보를 넣고 스킬을 이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추구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 만들어서 담을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전혀 다른 이 게임이 지금 나와 있는 열혈강호 M의 베이스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을 건 다 있네요. 각성기도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온 제로브레이커라는 타이틀인데요. 초창기에 이제 모여서 한 3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G스타 때 들고 가서 그 당시 투자를 유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픽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픽을 핵심 요소로 생각하시는 팀인 경우인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횡스크롤 액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럼 조작, 스킬, 콤보, 타격감 등을 구현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만 구현을 해서 가져가서 이걸 알아보는 사람에게 투자 또는 퍼블리싱 계약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포커싱을 했고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게 아까 보셨던 작업물입니다. 네, 두 번째, 우선 덜어내고 보자. 네, 어떤 부분을 덜어낼 건지 어떤 부분에선 퀄리티 욕심을 좀 살짝 내려놔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디렉터급에서들 특히 많이 하셔야 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간략한 예인데요. 저희 게임도 기본적으로 제작은 3D로 되어 있다 보니까 캐릭터도 3D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화면을 바꿀 때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가 되는 기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던전 파이터 같은 횡스크롤 게임 뭐 길티기어조차도 사실은 왼손 오른손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 욕심 한번 내봤다가 이펙트도 두 배로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방향에 따라서 아예 이펙트가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아 남들이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정도 날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혹시나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포기를 하시고 좌우 플립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왼쪽에 있는 작품 많이들 아시는 디즈니의 백설공주라는 작품과 오른쪽에는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인데요. 차이점이 확실하게 보이시죠? 왼쪽은 굉장히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풀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른쪽은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을 채용을 해서 빠른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애니메이션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풀프레임으로 하는 것이 꼭 답은 아닙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는 애니메이션에서 그 프레임을 드롭하는 걸로 더 그 타격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는 돈이 별로 없는 스타트업이니까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 이름이 만들어진 유래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유명한 데츠카 오사무라는 그 만화가께서
일본에서 이제 TV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디즈니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됐죠.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퀄리티를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름인데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 게임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참고해야 되는 이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또 횡스크롤 액션 RPG를 만들다 보면 던전 앤 파이터처럼 당연히 던전 앤 파이터가 표준이 될 수밖에 없죠. 액티브스퀘어 한 10개 정도는 가뿐하게 써줘야 이게 횡스크롤 액션 게임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모바일에서 PC처럼 조작을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다른 회사 게임이라서 가져오면 안 되나 생각을 했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문제가 돼가지고 게임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용을 했습니다. 아라드의 분노라는 게임입니다. 네, 중국에서 아마 던전의 파이터를 분석을 해서 만든 게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화면 내에 저렇게 많은 버튼을 배치하면서 조작도 힘들어지고 사실은 저게 저렇게 보이지만 손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 화면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횡스크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몬스터와의 공방에서 화면의 4분의 1을 잡아먹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버튼부터 싹 다 덜어냈습니다. 이거는 제로브레이커의 2차 버전인데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화면에 버튼 4개만을 올려놨죠. 버튼 4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 버튼 2개만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10가지 정도의 콤보가 사용 가능하도록 TEC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콤보를 이어가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액티브 스킬도 사용을 해야 되죠. 액티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터치. 터치와 스와이프 방식으로 버튼 없이 4종의 스킬이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동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튜토리얼이에요.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면에 잠깐 스와이프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각 네 방향의 스와이프 방향에 따라서 스킬이 구현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모 횡스크롤 게임 만드시는 회사에서도 그 CBT를 진행하실 때 기존과는 다르게 이 방식으로 바꾸신 걸 보면 예, 뭐 저희가 만든 방식이 나쁘지 않았나 봐요. 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콤보가 지금 보여지는 콤보인데요. 이건 콤보 연습장에서 유저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콤보를 직접 만들어 본 건데요. 저런 식으로 그 TEC와 그다음에 액티브 스킬을 자유자재로 연계를 해서 저 정도의 콤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튼 수는 다른 게임보다 적고 콤보의 양은 다른 게임보다 적지 않은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덜어내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꼭 덜어내는 게 답이 아닌 경우도 있죠. 절대 만족해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작감인데요. 네, 액션 게임, 특히나 횡스크롤 액션 게임에서는 미세한 조작에 따라서 굉장히 큰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도 3개월 정도의 고민을 거쳐서 지금의 조작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일단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캐릭터 이동을 할 때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있다가 빠르게 왼쪽을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요. 원래대로라면은 저 십자 패드에서 그 D패드에서 좌우 터치 영역에 왼쪽 터치 영역까지 손이 이동을 해야 캐릭터가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다른 방식을 적용을 했던 게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다가도 그러니까 벡터 방식이죠. 왼쪽으로 손가락이 이동하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예, 왼쪽으로 캐릭터가 다시 고개를 돌리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요. 많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꼭 끝까지 잡아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떨 때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도 있다. 네, 이거는 단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빠르게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단점을 인정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액션 게임에서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 뭘까요? 최대 장점은 사실은 몰입감 그리고 조작을 할 때 그 재미인데요. 모바일에서는 사실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키보드로 조작을 할 때랑은 다르게 모바일에서 터치로 조작을 하다 보면은 유저 자체가 느끼는 피로도가 굉장히 큰데요. 컨트롤 위주 그리고 컨트롤 위주의 게임이다 보니까 캐릭터의 과금 요소를 일정 이상 적용을 하다 보면은 밸런스가 무너지기도 하고 유저들이 사실은 생각했던 그런 액션 게임이 아니게 되는 경우도 많죠. 네,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과금 요소가 들어가야 치킨도 사 먹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감하게 6대6 수집형 전략 모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액션 게임에서 웬 전략 모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그 액션형 게임이 아니라 뷰잉형 게임에 가장 적합한 건 수집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IP 게임이다 보니까 수많은 IP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모드를 넣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어려웠던 단점을 빠르게 포기하고 인정을 하고 아예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했던 결과입니다. 네, 이거를 통해서 이 무림회전이라는 모드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유저들이 사실 이 모드 덕분에 장시간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매출에도 상당히 큰 거의 저희 지금 현재 매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모드인 그런 무림회전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마치며. 네, 벌써 마치며죠. 사실은 제일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스타트업에게 횡스크롤 액션 게임 개발은 끊임없는 욕심과의 싸움이다. 저희도 하고 싶은 거 많고 저희 기획자들도 욕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워낙 매니악한 장르다 보니까 오히려 내부 개발진들이 더 이제 덕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허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허들을 못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보기 아 이거 좀 허접한데 좀 부족한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잘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퀄리티의 법칙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쓴 거고요. 잘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시간, 돈 그리고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그래프가 퀄리티인데요. 시간과 돈 그리고 생명에너지를 사용해서 낼 수 있는 퀄리티는 보시다시피 퀄리티를 올리는데 중반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완성도를 올리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끝이 없고요. 실제로 올라가는 퀄리티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디렉터급 이상이 되는 관리자가 캐치를 못하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사실은 게임 출시 못할 수 있는 거죠. 저희도 사실 그런 함정에 빠졌었던 적이 있고요. 네. 리더에게 가장 어려운 건 잘못을 인정하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썼는데요. 이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 여기다가 억지로 껴넣었어요. 왜냐하면 EPT 작성하는데 TV에서 우연히 쇼생크 탈출을 했고 잘 아시죠? 쇼생크 탈출 시작하면 끝까지 봐야 됩니다. 또 봤죠 또. 봤는데 이 장면을 딱 보는데 왠지 넣고 싶더라고요. 이 장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제 주인공은 사실 아니죠. 주인공은 에디 듀프레인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복역을 하셨던 흑인 모건 프리먼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가석방 신청을 매번 탈락을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모든 걸 포기한 저 눈 보이시죠? 사실 다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했던 자신에게 뭐 돌아가서 뭐 한마디 해주고 싶다. 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정확하게 안 맞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아, 한 2년 전에 나한테 돌아간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구나라고 생각해서 EPT를 하게 됐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실 작업자들 계시겠지만 리더급들이 계신다면은 액션 게임 특히 횡스크롤 액션 게임 만들 때 너무 그런 매니악한 고집을 피우시기보다는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네, 출시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시하지 못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 PT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사실 출시 못할 뻔했거든요. 네, 내용은 여기서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이런 거 꼭 하시더라고요. 액트5가 앞으로 뭘 하는지. 사실 광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개발자분이 계신다면 저희 회사 와주셨으면 해서. 네, 저희 차기 시작은 그 SNK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 SS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암전된 캐릭터가 나오는 네, 게임입니다. SNK의 유명 IP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동양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열혈 강호를 만들면서 좀 아쉬웠던 북미권에 대한 공략도 해볼까 하고 있고 일본 IP를 주실 때 대부분 일본 내 서비스권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희 개발팀에 대해서 좀 좋게 봐주셔서 일본 내 서비스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